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외국이 바로 후백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백제 유민의 디아스포라, 즉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그 백제 유민들이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에 대한 추적과 아울러서 2000년대 초에 원광대학교의 소진철 교수가 광서성 장족 자치구를 방문을 해서 백제향이 있다. 백제 22단로 중에 하나였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 재생산돼서 백제, 그 다음에 신라가 대륙에서 태동을 해서 한반도로 넘어온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장들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사서와 여러 증거를 가지고 대리국이 후백제다라는 제목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틀림없이 제가 발표한 다음은 다음에 누군가가 본인의 선로도 또 재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로 보시는 사진은 그 운남성 대리국이었던 그 고적이죠. 대리 고성과 남조시대에 제작된 천신탑입니다. 상당히 웅장한 규모로 지어졌고, 이쪽 지역이 물산이 풍부하고 자연적으로도 외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의 주요 종족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백족이라고 있죠. 묘족이 있고 나시족이 있고 몽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종족이 라우족이죠. 라우족은 이러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우족이 입고 있는 그 색동 저고리 옷을 보고 시각적으로 이것은 한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족의 고사를 보면 먼 옛날에 눈 내리는 곳에서 이쪽으로 조상들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자방아도 있고 맷돌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돌이도 있고 사방치기도 있고 해서 한국의 전통 놀이와 관련이 있어서 특히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 백족, 바이족이 대리국의 정치를 맡았던 그런 주요 종족이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진철 교수께서 90년대, 그럼 2000년대에 걸쳐가지고 광서성 장족 자치구를 들려서 거기에 백제향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실제 답사도 갔다 와서 상당한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백제의 22단로가 그쪽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쪽에 백제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더 과대포장이 돼서 중국 동남부 쪽에 해안을 따라 있었던 그 백제 신라가 있었고 이쪽 사람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신라와 백제를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추정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추정이 아닌 사실적인 얘기를 이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이거로 인해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운남 대리국의 그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중국 지명으로 희주라고 했습니다. 618년에서 907년 사이에 전기 대리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민족들이 잡거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명확한 역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몽수, 월석, 시랑, 등섬, 남궁, 몽사 이렇게 해서 여섯 불화의 그 추장들이 취읍성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추장으로 이루어진 그큰 불확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조를 제창한 몽사조가 649년에 대몽국을 세웁니다. 738년에 당나라가 고구려와 백제 정복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운남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각이 당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작은 부족 집단인 육조를 통합을 하고 남조국을 세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력이 커진 것을 보다 못한 당나라가 양귀 위의 오빠인 양국충 2차 전쟁으로 이미를 남조국으로 보내서 정벌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두번다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지역에 한 7만 명이 묻혀 있는 단군 무덤총이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902년에 정매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장화국을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남조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927년에는 그 컴천절도사, 지금의 사천성 서남부와 운남 지방을 포괄하는 그 컴천절도사가 양간정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대장화국을 멸망을 시키고 대천웅국을 세워요. 그 왕으로 조선정을 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대은영국을 세웠는데 937년에 그때 있었던 통해절도사 단사평의가 반란을 일으키고 대리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대리국은 특징적으로 송나라의 초기서부터 원나라 초반부까지 한 300년 동안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태종,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 남성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남성을 돌아서 가는 도중에 운남에 있는 대리국을 먼저 쳐서 없애버리고 송을 통일하죠.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운남 대리국이 망하게 됩니다. 실제 국가로서 존재했던 것은 10세기 초부터 13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도 이제 그 정치적 변란이 있었었는데 단정명이 양의정에게 살해가 돼요. 그리고 양의정을 토벌한 청평관 고승태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고승태가 의문의 인물이죠. 게다가 성도 고씨고요. 고승태가 대중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이게 중국 역사상 최초의 중국이 들어간 왕조입니다. 1096년에 자리에서 내려와 죽고, 대신 그 단씨인 단정순을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900년대부터 단정순을 비롯한 그 단씨가 왕위에 있었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왕이었었어요. 실세는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고시였었죠. 그래서 고시가 섭정으로 거의 200년 이상을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원사에 보시면 고시 전 대리국 정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대리국의 정치를 전횡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주인은 고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가들은 보정제 단정명에서 망할 때까지를 후대리국, 그 이전의 시대를 전대리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표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백제인의 그 디아스포라가 과연 이 고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시의 유래를 한번 보시면 고구려 왕실의 왕들은 발의고시였습니다. 이거는 뭐 당나라 금성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발의고시를 고구려 왕족으로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고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구려 왕족의 반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윤영성의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귀왕실에서 보이는 그 고시죠.
이 사람들은 고구려의 황실에서 보낸 종녀들이 부귀 황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 부귀 황실과 고씨 일가의 그 통은도인데 고양이라는 사람이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데 대단한 집안이 됐습니다. 외동딸인 고조용이 북제에 효문제하고 결혼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선무제를 낳는데 이 선무제하고 그 누이인 장락공주가 있었고 이 장락공주가 고향의 아들인 고건의 아들인 고맹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효문제와 고조용 사이에 황제인 선무제, 탁발 원각은 또 고향의 아들인 고온의 딸 고용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귀와 고구려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수왕부터 부귀가 망할 때까지 전쟁이 없었던 게 그런 이유로 보여집니다. 국제 황실의 고씨인데 이 고씨를 또그 제씨라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여백제계로 보여져요. 왜냐? 북제 황실 고향의 6대조가 고은입니다. 고은이 현투태수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고구려와 백제 쪽에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백제가 요소를 진출해서 중국화 될때한 분파가 왕조를 차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여계 고씨 중에서 그 고밀 있죠. 이밀입니다. 754년에 대리국을 쳐들어갔던 그 고밀이 바로 이밀인데, 이밀은 당 고종으로부터 사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밀이 대리국 있던 사람이 서세적이에요. 근데 서세적이 당나라로 넘어가면서 이세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세민이 당태종이가 등극하면서 이세적의 셋자를 빼고 이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적이 고구려를 망가뜨리는데 선봉에서는 장수가 됐죠. 결국은 고밀의 오른팔이었던 이적이 같은 종족인 고구려를 망가뜨렸다 하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이 대리국의 왕을 지낸 단씨가 선비 계열입니다. 이 사람은 서진 쪽에서 분파된 사람이에요. 서진도 마찬가지로 선비족인데 백제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팔왕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동진으로 바뀌면서 강남 쪽으로 왕조를 이도를 하죠. 그러면서 백제에게 모용씨를 방어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서 결국은 백제가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경이 바로 동진의 수도였었죠. 그쪽 지방까지 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제와 고구려 왕족의 그 디아스포라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사서적으로 찾을 것인가 하고 봤을 때그 구당서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당 고종이 고구려를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중심되는 2만 8200명을 내지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주라든가 남양이라든가 아니면 서안 지역으로 옮겨서 감시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무수히 많은 전차와 소와 말과 낙타까지 전부 다 뺏었다는 얘기죠. 내조하고 영주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반당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절강, 회수, 이남에다가 옮겼고, 산남, 태행산 남쪽이죠. 그 다음에 병주, 지금의 선서,
그다음에 양주, 지금의 농서 지역입니다. 이쪽에다가 전부 다 옮겼다. 그래서 이때에 그 등장했던 가장 그 걸출한 그 고구려 유민의 장수가 이정기 장군과 고선지 장군이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신라에서 고구려전에 보면 668년에 대량전쟁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남건을 검주에다가 내던져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라고 되어 있어요. 백제의 그 부흥운동을 했던 왕인 부여용을 영외에다가 갖다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남룡산맥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광서, 호남, 강서박으로 보내졌다. 따라서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고구려나 백제 왕족이 남방지방에서 이후에 나름대로 안정화되면서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백제인 경우에는 그 해안 지방을 주로 차지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아마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제가 전성기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일본 열도와 움직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랑성과 그 다음에 복건성 이쪽에 주요 지역에 고구려 백제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옛인의 구법 행기에도 나오죠. 여기 이제 추정을 사실로 만들어주는 스모킹건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당 척태 3년에 을미일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견훤은 금산사라든가 이런 데 유폐돼서 고구려에 억압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세 아들이, 신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신을 보냈을 리가 만무하다 생각을 했는데, 원사에서 이런 걸 발견을 했습니다. 쿠빌라이 때, 쿠빌라이 임금 때, 세조죠. 백제에서 양호가 조공을 와서 비단을 차등 있게 주고, 그 다음에 중, 여기서 얘기하는 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씨 왕들이 그 고씨에 의해서 축출이 됐었죠. 그다음에 왕을 하다가 물러나서는 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나라 때도까지 남아 있어서 아마 원나라의 관청에도 자주 들러서 따따붙다 했던 모양입니다. 중의 관청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리민의 송사를 금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고 있던 대리민들이 여러 가지 그뭐 불합리한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종족끼리의 싸움이라든가 이족끼리의 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땅을 뺏겼다라든가 원나라의 그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송사를 금하게 했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스모킹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백제가 대리민이라는 거죠. 백제가 대리란 뜻입니다. 이로써 운남성 대리국이 백제의 후국이었었다. 이렇게 확실히 할수 있는 사사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씨 전 대리국정이라는 의미를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몽씨가 임금이었다가 단씨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씨가 바로 그 백족입니다. 지금의 빠이주죠. 그다음에 이것을 900년대 초에 고지승이라는 사람이 일부분을 지배를 합니다. 일부 지역을. 그래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단정명이가 고승태 세력을 이기질 못해서 선양을 합니다. 그래서 고승태가 왕위를 뺐죠. 그게 3년 동안 대리국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단씨를 올려놔요. 그렇지만 바지저골입니다. 실제 실권은 고태명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태명이가 그 고승태의 아들이고, 이후에 고승태의 조카가 고명량인데, 고명량도 그 직위를 이어가고, 고지승의 손자인 고대해가 또 다른 지역에 추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수, 고태에 이르러서는 또 대리국 왕을 합니다.
고준, 고구가 승충보 수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원태종이 이쪽을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내부를 해요. 그래서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쿠빌라이가 실제적으로 정치를 했던 그 12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마 원나라의 백제사로 갔다 하는 것이 그 원사의 기록이 됐다고 저는 보고, 초기에 고지승이라든가 이 고승태가 보낸 사람들이 후장에 사신으로 기록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 고시 전 대리국정이라는 이런 의미는 백제계가 대리국을 차지를 했고, 결국은 그들 스스로 후당이라든가 원나라 때까지 남아서 백제국임을 자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운남국의 그래서 왕위를 했던 고씨는 부여융의 자손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이 부여씨지만은 북지에서 보듯이 제씨로도 바뀌어지고 고씨로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인데, 아마도 고씨로 성을 바꾸고 대리국을 끌고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리국이 바로 백제국이라는 추정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대리국이 결과적으로는 백제인들이 세웠던 나라였었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후백제였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구오대사, 오대사와 원사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